말씀이 첫 번째는 아주 호기롭게 우리는 방황할 필요 없다. 자유투표다. 예. 했다가 첫 번째 했다가 의회 제가 나오니까 김원국한 방송으로 네, 모양 빠진다. 어떻게 보셨어요? 의견 전 정치 의원 의견도 뭐 들을 만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처음부터 당론을 정해서 우리는 계속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몇 번이 들어오더라도 끝까지 이걸 부결시키겠다라고 한번 정했었으면 사람이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인사에 대한 투표 권리를 국회의원 각각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헌법기관인데 네. 이걸 당론으로 정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론으로 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당내에서 토론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당론으로 정하든 안 하든 저는 뭐 그건 이제 의총에서 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상당히 반발하는 의원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라면 결론적으로 당론으로 이걸 정해서 부결 당론을 정하는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이고 예.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과는 좀 다른 지도부의 인적 쇄신이라든지 지금 곧 원내대표 선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좀 쇄신 작업을 통해서 본인에게 이번에 가결투표라는지 아니면 좀 당초와는 다른 의견 세트를 하는 의원들을 다시 한번 만나고 계속 만나서 설득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키는 과정이 더 필요하지 지금 뭔가 이렇게 다수의 힘으로 이것을 부결로 어떻게든 끌어가자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지금은 약간 좀 어수선한 단계지만은 아직 뭐 2차 체포동향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소통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당내에서는요, 지난번에 이탈표 원전에서 기획설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친명계로 뽑히는 김남국 의원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비명계죠. 나도 전화 받았지만 그런 식은 아니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 명의 의원님들께서 표와 관련되어서 무효나 가결 이런 표를 나눠서 좀 이렇게 해달라는 그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셨고요. 표결을 하기 전에 몇몇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원님들에게 이번에는 무효표가 많이 나올 거다 라는 걸 했다라고 하셨고요. 의원님들께서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몇몇이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렇게 표를 만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체포 동의안 조항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표를 들어주기가 어렵다. 아하. 얘기하고 다니니까 전화가 와서 무효표라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 들었다고 해서 제가 뭐 그 말 따라서 무효하겠습니까? 제 생각이 있는데 제가 정해진 세금대로 저는 투표를 했던 것이고요. 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조직적이라는 것도 네. 제가 보기엔 뭐 한두 사람이 기획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이제 이렇게 그런 증거도 없고요. 표결 전에 전화가 온 거는 맞네요. 아니 한 번 전화가 왔군. 네, 뭐 통상적으로 표결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마다 전화를 서로 간에 주고 받으면서 의견을 조율하든지 아니면 의견을 듣는다 이런 입장 정도지 이게 뭐 누가 기획적으로 했다 이러진 않다는 게 이상민 의원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자, 배승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김남국 의원의 말을 들으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본인 말에 벌써 무슨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찬성표를 던진 이 사람들을 이 의원들을 향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표를 만든 거 아닌가 이게 지금 굉장히 비민주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부결표를 조직적으로 만드는 거는 민주적인 것이고 그리고 찬성표를 만드는 거는 비민주적이다. 이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 표와 관련해서 의견을 모은다, 조직적으로 한다 이 자체는 좀 틀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불체포 특권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는 포기할 수 없는 권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한 판단은 의원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의원들이 포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포기를 안 만들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포기하면 간단한 문제를 자꾸 이 민주당으로 끌고 들어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분열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투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자유투표라고 했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 1대1로 만났다. 그리고 전화를 했다. 심지어 그 김용계 의원들과 점심식사도 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이재명 대표가 하나하나씩 그 만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그 무소 속에 양양자 의원도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 부교표를 만들기 위한 바로 그 조직적인 표 몰이 그게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이 안 된다면 이번에 뭐 당론을 정한다 한들 과연 되겠는가 하는 의문도 있고요.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유투표라고 하지만 상당히 그 내부적으로는 반대 의견도 많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밖으로 반대표가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보도에 따르면 그 이재명 대표 앞에서 고 의원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마태복음 27장까지 읽으면서 제발 그 당대표직을 내려오고, 네? 그리고 이 불체포 특권도 본인이 포기하고 체포 그 실질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라라고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온 상황에서 자유투표가 이루어진 걸 보면은, 예. 아마 다음번에도 이 당론을 정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 가서 자유투표를, 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김남국, 김용민 의원, 강경파족 이 두 사람이 이제 이탈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한 마음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김남국 의원은 동지를 절벽에서 밀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김용민 의원은 비명계가 자기 패를 다 들켰다 이렇게 또 공세를 취합니다. 비명계 의원님들께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당대표직을 내려놔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날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니까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신뢰성장을 보여준 겁니다. 함께 같이 싸워내야 하는 동지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당내 배신자라는 그런, 네.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됐거든요. 이분들은 자기들 패만 보여주고 끝난 거예요. 사실 저는 실패한, 네. 반란이란 조직적이었다면. 네, 어쨌든 그게... 예, 패를 가져주신 거고 이 동지들을 배신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획설, 뭐 음모설, 반란설, 뭐 조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걸 근데 아까 우리 대통령이라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 먼저 저렇게 몰아갔도록 했던 것은 우리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똘똘 뭉쳐가지고 오히려 당 의원들을 그렇게 몰아갔지 않습니까? 그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 집회 한 2,000명, 3,000명 모였었죠? 장애 집회 했죠? 비명계 의원들 계속 만나가지고 설득했죠? 식사했죠? 메시지 보냈죠? 신경 보냈죠?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일사불란한 어떤 압박으로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반란표가 30표가 나왔든 30몇 표가 나왔든 그 제일 처음 큰 책임이 뭐냐면요. 그렇게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얻지 못한 그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제일 큰 거죠. 자신이 진짜 옳다. 자신이 결백하다. 자신이 정말 탄압받는 거라고 한다면 같은 당에는 같은 현역 의원도 만나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만나서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으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돌아서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지금 김남국 의원도 얘기합니다만 만나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표를 좀 내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다는 걸로 확인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후속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네. 내년 총선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력과 합리적인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컸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 반란표를 던진 30표 이상에게 무슨 뭐 배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볼 때, 네. 자기들 스스로의 그 마음을 사지 못한 무능력에 대한 생명을 주서 성찰을 해야 되고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무기명 투표소에 가서 찍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아무리 강곡하게 문제제기하고 호소하고 입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당대표를 내지 않겠다. 예. 오락기가 쳐들어온 게 무슨 소리냐 라고 철벽을 쳤기 때문에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담벼락에 낙서하듯이 외롭게 저항한 거라고 본 겁니다. 예. 아니 이제 뭐 기획 이런 얘기까지는 좀 뭐 나간 것 같은데 그런 징후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의원총회 통해서 여러 가지 시기나 논의의 과정이, 네. 이 표결 전에 이루어졌었고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 청취도 했었고 그 분위기가 이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정치적 탄압이다. 지금 마치 코끼리 바늘 콕콕콕 찌르듯이 피 나올 때까지 쥐어짜고 있는 이 현재 상황에서 이 당대표 그다가 집권 여당 야당이 죄송합니다. 대의당이 당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게 과연 맞나? 그냥 몇 달 동안 실생연구 2년 가까운 검사가 기각해서 떠났는데 이게 근데 과연 영장을 보면 허위가 맞는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의원들 다 충분히 있었고 논의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자유투표에도 충분히 이 의원들이 뭐 이거는 당연히 부결에 표를 할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다 됐었고요. 네. 그런데 그런 오히려 이게 비겁한 거죠. 그때는 아는 척하다가 뒤에서 이렇게 등에 칼 꼽는 이 모습에 대해서 당원들이 그게 붕괴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반대를 할 것이면 당당하게 나와서 나는 이런 이런 이유로 당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괜히 익명이 뒤에 숨어서 네. 마치 민주적 절차 77.77%로 뽑힌 당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험하게 구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분이 있는 것이고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선거 네. 전날에 뭐 기자가 실제로 이렇게